안녕하세요. 모닝 스트레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침 조깅 후에 근육이 뭉치지 않게 또 몸에 피로물질 쌓이지 않게 도와주는 동작들 함께 해볼 건데요. 단 세 동작으로 도와드립니다. 저도 방금 여기 정선 파크로시 주변을 10바퀴 정도 뛰고 왔는데 공기도 좋고 기분도 너무 상쾌해요. 여기에 스트레칭까지 빠질 수 없겠죠. 그럼 저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동작, 반동과 함께 가슴을 여는 동작입니다. 두 발 어깨 너비로 서서 팔을 가슴 앞에 올리고 가슴선 중앙에서 좌우로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해 보세요. 이때 어깨가 긴장될 수 있기 때문에 팔꿈치를 어깨보다 낮게 해주세요. 같이 해볼까요? 오른손 위로 두 번, 왼손 위로 두 번, 가슴을 열고 반동을 리드미컬하게 해봅니다.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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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열, 둘. 바로 잠시 몸의 감각 느껴봅니다. 다음은 종아리 스트레칭과 옆구리 스트레칭 동작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두 발 모으고 왼발을 뒤로 45도 돌려주세요. 한 발을 뒤로 하면 보통 앞에 있는 다리의 골반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오른 골반 낮추며 골반의 수평 맞춰봅니다. 해보셨나요? 옆에서도 보여드릴게요. 뒷발 45도, 골반은 정면을 향하도록 합니다. 뒤꿈치를 바닥에 내려두고 뒷다리를 길게 늘려주면서 열기를 낮춰주세요. 이 자세에 머무르며 10초에서 20초 정도 기다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뒷발 45도에서 90도로 열어주며 골반이 옆을 향하게 합니다. 뒷손 편안하게 골반에 올리시고 오른팔 들어 옆선 전체를 늘려주세요. 시선 하늘, 가능하신 분은 새끼손가락 라인을 몸통 쪽으로 돌려봅니다. 10초 머무르며 깊게 호흡해보세요. 바로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뒤로 45도 돌리고 골반 정면을 보도록 해주세요. 왼쪽 골반 살짝 낮춰서 골반 수평까지 만들어 볼까요? 10초에서 20초 정도 머무르며 종아리 스트레칭 되도록 길게 늘려줍니다. 이제 뒷발을 90도로 돌려서 골반이 옆을 향하도록 합니다. 뒷손 편안하게 골반에 두고 왼팔 들어 옆선 전체 늘려보세요. 시선 하늘을 보고 새끼손가락 몸통 쪽으로 돌려 유지해봅니다. 10초 머무르며 천천히 호흡해보겠습니다. 바로 뒷무릎을 펴서 뒤꿈치 바닥에 종아리를 늘려주시고요. 앞쪽 무릎을 구부려 뒤쪽으로 뻗은 다리의 허벅지 앞쪽에서 골반까지 길게 늘려주세요. 앞쪽 무릎에 반동을 주면서 고관절 부위가 시원해지는 걸 느껴봅니다. 이제 앞쪽 무릎을 펴고 허리를 숙이면서 앞쪽 다리를 길게 늘려줍니다. 이것으로 모닝 스트레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